자, 대우조선 해양의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이 조선업계에서 대우조선의 대안주로 한 분은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오셨고요. 또 한 분은 역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엔진 쪽을 보자. HSD 엔진도 하나를 대우조선 해양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대안주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의 대안주로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HSD 엔진을 엔진. 네, 준비를 했고요. 아, 조금 전에 그 2억 달러 수주에서 잠시만 조금만 정정 좀 해야겠습니다. 예. 2억 달러에서 5%면 1000만 달러거든요. 갑자기 그 수치가 헷갈려가지고. 저도 계산을 못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1000만 달러 정도가 로열티로 나가는데 그게 어쨌든 로열티를 주지 않고 그것도 수익으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한 착당 1000만 달러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는 거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SD 엔진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은 그 지난주 같은 경우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네. 이번 주는 신선했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조선업종 내에서 저도 조선 기자재를 선택을 했는데 배를 만들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엔진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신선한 종목이 없을까 좀 찾아봤는데 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좀 당연하게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네. 뭐 HSD 엔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20% 정도 되고 있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배를 만들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 이 엔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 조선업 같은 게 수주가 LNG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라든지 그리고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가 다양화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수주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헤비테일 방식이라 가지고 20% 40% 20% 나눠봤지만 뭐 엔진 같은 경우는 바로 수주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주 잔액이 1조에서 한 올해는 2조 정도 또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액이 많을수록 수익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수주 금액이 늘어날수록 너무나 당연히 엔진에 대한 엔진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도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온실가스 감축 규제 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NG 운반선도 있지만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보다는 30%가량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LNG 운반선이 2억 달러 정도 보게 되면 30% 더 비싸면 2억 6천만 달러 이렇게 좀 단순 계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된다면 앞으로 뭐 LNG 추진선도 LNG 운반선도 중요하겠지만 추진선도 앞으로 조선 3사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LNG 추진선, 그러니까 LNG 엔진을 아마 HSD 엔진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들어가는 엔진을 현재 HSD 엔진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날수록 거기는 수혜도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HSD 엔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HSD 엔진, 뭐 배를 만들면 당연히 뭐 이렇게 엔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이어서 소개를 해 주셨고 뭐 엔진은 또 바로바로 결제하고 돈이 들어오는 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될 테니까 한번 HSD 엔진을 보자라고 정태근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세진중공업입니다. 네, 일단 세진중공업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회사인데요. 네네. 일단 여러 가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덱하우스나 LPG 관련된 탱크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회사의 강점은 저반 시설에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사 쪽에 저반 시설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운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럼 비용이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성이 더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게다가 또 해상 풍력 쪽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쪽에서 네덜란드 업체와 해상 풍력용 부유식 하부체를 제작하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네. 잘 해상풍력 쪽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오. 그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실적을 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그래서 2016년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몇몇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관련된 쪽의 흐름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실적 흐름들이 다가온다라고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 10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조선기자재 업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익성을 보여준다라는 쪽인데 네. 여기서 계산이 안 된 부분들이 해상풍력 쪽이죠. 네. 이쪽이 좀 더 가세가 된다라고 되면 실적 동향들이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이 중공업 쪽에 뭐 팔방 미인이나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다양하게 잘 하고 있다. 여기에다 풍력까지 풍력에 대한 뭐 친환경에 대한 테마까지 붙을 수 있으니까 세진중공업이 여러 면에서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진중공업의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제시를 해 주실까요? 네, 그냥 7,000원대 밑에 정도면은 단기 살짝 조정 나오게 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다른 조선 기자재 업종과 다르게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변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자재 업종 대부분은 밑에서 밀렸다가 돌아오는 쪽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오히려 새로운 가격대를 들어간다는 쪽에서 목표가 1차로 직전 고점 때 8,2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진중공업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정태근 팀장님의 아까 그 가격 전략을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HSD 엔진 네.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실까요? 일단 네. 세진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세진중공업 어쨌든 좋게 봐야 되겠죠. 운반선 탱크 아까 해상풍력하고 어찌 보면은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퓨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의 기존 그 주 메뉴도 현재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주 메뉴가 잘 나고 있는 바탕으로 해서 해상풍력까지 이제 사이드 메뉴까지 가게 되면은 뭐. 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조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랜젤 탈래, K7 탈래 그런 느낌 정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엔진을 좋게 볼 것인지 아니면 기자재 쪽으로 좋게 볼 것인지 그 차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의 맞는 성향으로 따라가신 게 성향에 따라 가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태현 팀장님의 HSD 엔진 네.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1,0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7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게 13,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SD 엔진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 김민수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HSD 엔진 최근에 막 계속 상승 추세인데 가격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 예전부터 조선 기자재 쪽 볼 때 같이 보았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일단 제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게 실적 동향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작년이 단기적으로 좀 최고점일 것 같고요. 매출 자체가 분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약간 떨어질 걸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 지금 숙제가 수주가 계속 확보돼야 됩니다. 근데 수주가 확보가 되게 되면 안 되게 되면 기존의 수주분까지만 반영이 된다는 쪽에서 한 2023년까지 봤었을 때 수주가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쪽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적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만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탑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HSD 엔진에 대한 김민수 대표의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뭐 지난주에 저희가 또 남양유업 이야기했는데 그거 좀 체크해 주실까요, 한번? 남양유업은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좀 반대로 나와가지고 저는 그 오늘과 지분이 유지가 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네. 그 흐름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한행 컴퍼니 쪽, 사모펀드 쪽으로 지분 매각해버리게 되면서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버렸는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상한가 위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저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보 운전보다는 그래도 운전을 했던 사람이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남양유업도 우유 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인성을 둘째 치더라도 이 우유 산업에서 어쨌든 그 업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하지 사업펀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경영을 잘할 거라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좀 실망스러워서 지난주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뀐 부분 때문에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의견이 달라졌다라고 네. 이야기를 주가는 올라갔지만 의견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대우조선은행의 대안주로 세진중공업과 HSD 엔진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